지금 요 강의는 사실 기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벌써 수십억 대 판매하시는 분도 오세요.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? 아주 좋았습니다. 한달 매출이 지금 현재 2억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한다면 한 1억 정도로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. 감사합니다. 너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? 너 유튜브 좋아하는데. 오늘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, 여기를? 아, 오늘은 강의를 해요. 그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? 의료기기 수입업을 어떻게 이제 받는지 강의를 하게 됐어요. 이게 29,700원에 판매가 됐는데 1688에서 봤을 때 한 300원 해요. 아침에 완전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. 이건 엄청난, 대박이다. 그렇죠. 수요가 많은가요? 생각보다 수요가 많더라고요. 의료기기 관련해서 영상을 한 편 올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홍보를 했어요. 이 강의를 이제 하겠다. 근데 일주일에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의료기기라는 카테고리가 눈에 띄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도 다 의료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었어요. 초보자들도 많은가요? 아니면 셀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, 오실까요? 지금 요 강의는 사실 기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벌써 수십억 대 판매하시는 분도 오세요. 이따가 보면 왜냐면 항상 판매를 할 때 보면 소싱이 가장 중요한데 의료기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소싱을 했을 때는 일반 공산품이랑은 다르게 좀 파급력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PD님이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세요. 복대 같은 걸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의료용으로 써있는 거를 사고 싶으세요? 아니면 그냥 일반 공산품으로 사고 싶으세요? 의료용으로 써있는 거.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쓰는 거니까 우리 엄마한테 내가 줘야 되는 거니까 조금은 더 효과가 있는지는 증명이 된 제품을 주고 싶잖아요. 그래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주고 싶어하는 게 소비자의 심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제품에 인증을 받으셨다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. 아니나 너 자꾸 오디오 겹쳐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치원이고요 문화정원이라고 있어요. 거기를 지금 한 장소를 대관을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해요. 의료기기를 함으로써 매출이 많이 오르겠어요? 사실은 의료기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매출이 오르진 않아요. 근데 잘하는 사람이라면 의료기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되긴 해요. 이번 의료기기 수업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작용 요건은 필요해요.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품질 책임자라는 건데 그 품질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자격 요건만 되면 가능은 해요. 근데 그 품질 책임자도 사실은 제가 공부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졸 졸업자가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그 본인이 그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. 그럼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는 누구나 다 의료기기를 판매하실 수 있을까요? 누구나는 아니에요. 누구나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. 그 품질 책임자라는 거를 본인 아니면은 직원 혹은 뭐 다른 3자를 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가능해요.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. 그 대표님 이거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? 지금까지 보면은 6개월 정도를 셀프로 아름아름 찾아서 했어요. 그러니까 정보가 사실 없어요. 보통의 경우에 이게 대행사를 맡기게 되는데 행정사한테 대행을 맡기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. 근데 또 그 비용이 분명히 어떻게 하면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셀프로 하나하나씩 찾아서 했어요. 원래로라면 한 3개월 정도에 끝났어요.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이제 강의 준비하는데 그 정도 시간 썼던 거고 셀프로 시간 썼던 시간은 3개월 정도. 근데 이제 이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면은 끝나요. 사실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됐어요. 아, 강의를 하는 게 나 스스로도 좀 성장하는 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. 그게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이걸 셀프로 해보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.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. 그럼 이제 강의 준비하러 갈게요. 이제 곧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화이팅! 더! 어디서 오셨어요?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. 아, 셀러이신가요? 아, 네, 셀러를 더 하고 있습니다. 쇼셀프님 이제 의료기기에 납득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엄청 좋은 강의다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걸림돌들이 있거든요. 특히 인증에 관련해서는요. 쇼셀프님이 다른 셀러라면 물통이 탁탁 걸려가지고 넘지 못하는 거를 이제 스무스하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다 해가지고 이제 무기가 하나 늘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의 들으러 천안에서 왔습니다. 인터뷰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쇼셀프라고 간단하게 그 이름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. 와우.
의료기기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건지. 네, 맞아요.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. 단톡방에서 뭐 강의하신다는 내용을 잠깐 들어서 카페를 한번 찾아보니까 카페가 있더라고요. 카페 갔더니 다섯 명 선착순? 네. 제가 한 세 번째인가 한 것 같은데 빨리 들어야겠다. 근데 제가 대표님은 아시는데 대표님 연매출 20억이시지 않으세요? 아, 예, 연으로. 네, 그 정도는. 의료기기를 이렇게 들으러 오신 건데 그만큼 이게 필요하신 거예요? 네, 돈이 확실히 될 것 같고, 왜냐면 이제 경쟁을 좀 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배워놓으면 다른 분들 들어오기 좀 어려운 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꼭 필요한 강의 같아가지고, 또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너무 좋았죠. 혹시 그럼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? 아, 여기 이제 제 채널에 안느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허들을 하나 걸어놓으면 이 시장에서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거든요. 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를 꼭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 꽉 찬 것 같아서 신청을 못 하다가 다행히 이렇게 확장을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. 확실히 지금 앞에 꽉 찼거든요? 커트라인 딱 된 것 같아요. 네네네. 돈이 될 것 같아요. 네.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저 서울에서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사실 좀 떨려요. 유튜브보다 더 떨리네요. 유튜브 스타들도 좀 와 계시고 이미 안면이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사실 조금은 더 떨리는 게 있어요. 조금 더 매의 눈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. 수입업 허가 강의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. 제가 쭉 해본 것들을 따라만 해보면 될 정도로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 거거든요.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. 강의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? 아주 좋았습니다. 제가 표준통관 예정 보고라는 그 절차가 막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해결이 돼서 앞으로 제 셀러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쇼셀프님께서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이렇게 의료 노하우를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사실 배우고 싶어가지고 왔었고 A2Z식으로 좋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내용 좋았고 네, 감사히 들었습니다. 네. 아, 강의가 너무 쇼킹했고요. 만약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듣는다면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허들을 깨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3천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월에요? 네네.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장일 것 같고요. 좋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. 무조건 들으셔서 꼭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처음 듣는 이제 강의였는데 내용이 너무 좀 이제 알차서 바로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원가 대비 마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꿀템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는 이걸 좀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한 달 매출이 지금 현재 2억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한다면 한 1억 정도로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. 마진은 분명히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너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강의비 대비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